주식회사 비전아이드 코리아 대표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 25년 동안 대만에서 머신 센터 CNC 공작 기계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고임금 인력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작업자 구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로봇 자동화에 대한 시장 요구가 커지는 거에 부응을 해서 저희도 로봇 자동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그 로봇과 머신 센터가 저희가 취급하는 로봇 자동화의 한 형태입니다. 협동 로봇이 소재를 자동 소재 공급기에서 받아가지고 머신센터 안으로 집어넣어서 로딩을 하는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이런 모든 작업을 해왔는데 작업자 인력 수급난이 있다 보니까 로봇을 작업자 대신 그런 작업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 로봇 두봇이라는 로봇을 이제 총 수입 판매원으로 하고 있고 로봇과 그리퍼가 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그리퍼의 용도는 사람 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재를 잡고 소재를 어디론가 이동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두 가지가 다 저희가 총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SI 업체보다 로봇 자동화에 대한 가격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여러분들한테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소개드릴 이 제품은 전동 그리퍼라고 합니다. 주 용도는 로봇의 암 엔드에다 설치를 해서 뭔가 소재를 잡고 이동하는 게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리퍼를 적용을 해서 어떤 물류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용 목적으로 주로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보이스 코일이라고 해서 전자 부품이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특화돼서 사용되는 그리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리퍼는 특징은 서버 모터와 컨트롤러가 그리퍼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빌트인 타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는 이 제품은 두 가지의 그리퍼를 가지고 조합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샘플이긴 한데 이 그리퍼는 핑거가 회전을 합니다. 무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하고 요 밑에 그리퍼는 이런 제품을 잡아서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그리퍼가 여러 작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의료 장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캡을 열고 닫는 내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지금 주로 최근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리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